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틀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는 보통 2만 5천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에는 엔진 계열 부품, 전자제어 장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단순한 부품부터 아주 정교한 복잡한 부품까지 자동차를 전문업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모든 부품의 기능을 알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 각각의 부품엔 역할에 맞는 부품명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영어로 표기가 돼 있고 그렇다 보니 때로는 정확한 부품명이 생각나질 않거나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자동차 문 하단 쪽에 안과 바깥쪽에 부품들이 그런데요. 도어 스커프, 도어 스텝 플레이트, 사이드 스텝 등 부르는 명칭도 기능도 모두 다르고 물론 다른 부품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품들 중에 도어 스텝 플레이트가 미적용된 차량들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순정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는 도어 스텝 플레이트가 어떤 부품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품들의 정확한 부품명과 기능을 짧게 알아보고 순정 도어 스텝 플레이트 DIY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우선 정확한 부품명과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알려줄게. 첫 번째, 도어 스커프. 자동차의 문을 열고 여기 하단 부분을 봤을 때 웨더스트립 고무를 기준으로 차의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도어 스커프라고 부르는 것이고 스커프의 뜻이 긁다, 발로 비비다인 것처럼 승하차 시 신발이 긁히거나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플라스틱 커버로 만들고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 부품이야. 두 번째, 도어 스텝 플레이트. 이번엔 웨더스트립 기준으로 차의 바깥쪽에 장착된 이게 도어 스텝 플레이트이고 역시 승하차 시 신발에 긁혀 틈집이 생기고 녹이 생기는 등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많고 도어 스커프와 혼용해 사용되고 있는데 스텝 플레이트로 부르는 게 맞는 거야. 세 번째, 사이드 스커트. 자동차의 측면, 문의 하단 부분에 설치되는 외장 부품으로 디자인을 고려한 장식적인 목적, 그리고 공기 흐름이 옆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다운포스를 높이는 기능도 하는데 역시 긁히거나 파손 시 쉽게 교체가 가능한 부품이야. 네 번째, 사이드 스텝. 말 그대로 자동차의 옆 발판으로 세단 차량 에 비해 비교적 차체가 높은 SUV나 승합 차량의 경우 승하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된 부품이야.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앞에서 얘기한 순정 도어 스텝 플레이트를 소개해줄게. 요즘 차량들 중에 자동차 로고와 함께 LED 램프를 장착해서 멋을 더한 다양한 제품도 있기는 한데 DIY 하기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미적이고 세련된 느낌은 덜하지만 순정 제품이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좀 더 실용적인 것으로 해볼 거야. 바로 이게 순정 부품인데 부품명이 트림 어셈블리 스텝 플레이트라고 있고 조금 긴 것이 앞문에 그리고 짧은 것이 뒷문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좌우 한 세트씩 모두에서 12,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한 개를 빼서 보면 조금 도톰한 형태의 시트지로 표면을 보면 자동차 실내의 플라스틱 트림과 같은 무늬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과 같은 느낌이야. 현대모비스 순정 부품이지만 수입 차량에도 부착이 가능하고 제조원을 보면 한국 3M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과 품질은 믿을 수 있겠더라고. 우선 스텝 플레이트가 부착될 곳을 젖은 타월로 깨끗이 닦은 다음 탈취제나 알코올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 번 더 닦아서 접착력을 높여주면 되겠지. 그리고 시트지를 적당한 위치에 붙여주면 되는데 안쪽에 도어 스커프와 동일한 위치에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붙여주면 끝나고 같은 방법으로 뒷문과 반대쪽도 해주면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경기 불황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신차 구입을 미루신 경우라면 타고 계신 차량에 적은 비용으로 신차 느낌은 아니지만 조금 더 애정을 주시고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